아파트 창문 너머 들려오는 한 남성의 노랫소리. 그런데 시간이 새벽 3시를 네. 향하고 있습니다. 깊은 밤 잠을 잘 수 없다는 주민들. 3시. 여기 나오죠. 그렇죠. 그럼요. 참다 못해 경비실에 항의를 해보는데요. 방금 주의 줬다면서요. 방금 주의 줬다면서요. 주의 줬는데도 이러는 게 말이 돼? 술 한잔 했나요? 네. 대단하다. 또 다른 날, 역시 자정을 넘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노래가 한 곡밖에 없어요. 이 노래를 많이 좋아하시네요. 네.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크게 부르시네요. 네. 예, 이 남성의 고성 방가에 주민들은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남성의 민폐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노래도 노래인데 주차를 막 되게 애매하게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주차 문제도 있었다. 알고 보니 남성은 이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차 민폐남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아파트는 지상 주차장만 있다 보니 평소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차들이 나갈 수 없도록 자신의 차로 길을 막거나 이중 주차를 한다는데요. 되게 애매한 자리는 다른 차들처럼 들어가 있어요. 이 세 대를 두 대는 아예 움직이지 못하고 거의 일곱 대가 뛰어버리잖아요. 짜증나서 차를 싸야 되고 있으니까 세 명이. 번화를 하려 해도 없어요. 심지어 연락처도 남겨놓지 않는다는데요. 주차장 맨 끝자리에 주차선을 물고 황제 주차까지 합니다. 이 반복되는 민폐남의 황제 주차. 이 남성은 왜 이러는 걸까요? 저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만날 수가 없었는데요. 이 남성의 고성 방가와 민폐 주차 계속될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서 민원 제기하고 아파트 관리소가 형부방해죄로 형사 고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파트 관리소가 소극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피해 주민이 직접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성 방가와 민폐 주차는 이제 그만. 이웃을 배려하는 주민이 되길 바랍니다.